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곤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있다고, 이게 온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온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겠죠? 큰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온 지구를 만들고 모든 인류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만든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봤자 이 세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요한에 있습니다. 요한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고 훨씬 큰 분이시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아멘. 왜?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있는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만나며 부딪히며 살고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참대하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세상보다 훨씬 크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역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세요. 아버지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요. 엄청 이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믿어야지 주님도 우리를 위해 역사를 해주실 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다 라고 믿으시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용돈도 받고 공약금도 받아야 되고 공채값, 연필값도 받아야 되고 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 떳떳하게 달라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면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어서 낳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식을 책임을 져야지 하고 애가 화낸 적 혹시 경험해 보였어요? 애 키우다가?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부모라 그런 얘기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말 안 해본 자식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애들 있거든요. 거의 그런 말 한 번 안 해본 자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해? 하나님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 다 키워봤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 제가 공책이 없어가지고요. 선생님 수업을 하셔도 내가 받아 적을 게 없거든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뭐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검정고시도 패스를 못해.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연합고사라고 시험을 봐서 붙어있어 들어가잖아요. 내가 연합고사도 통과를 못할 정도입니다. 아유 내가 뭘 선생님 수업할 때 받아 적을 게 있어야죠. 내가 공책도 없습니다. 볼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안 사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안 사주면 부모가 그냥 여쭤볼게. 그래? 야, 너 무슨 뭐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래? 무슨 네가 무슨 공책이 필요해? 넌 그냥 가만히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어. 너 고등학교 가든 못 가든 그 네 팔자지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부모가 정말 나가서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공책을 사다 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너를 대치동 무슨 뭐 명문 무슨 막 수학하고 영어하고 비싼데 거기는 못 보내도 야, 내가 내 하여튼 내 콩팥을 팔아서라도 심하게 표현하면 내 눈 하나를 팔아서라도 너 공책 볼펜을 내가 사줄게. 이런 심정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선하시고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이, 그 안에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는 인간인지라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내 자식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냥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나게 하시겠습니까? 쌀쌀맞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제 진짜로 대답하는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보세요. 내가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 이 강대상의 설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쭉 살면서,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이거 해줘야지, 안 해줄 겁니까? 해가지고 해준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속으로 그때보다 하나님께 더 자신감이 있어요.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면 더 자신감이. 육신의 부모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그분께도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막 좀 못된 얘기도 했잖아요. 솔직히 살면서 했는데, 하나님께는 내 왜 내가 막 기대가 없어. 왜? 왜 내가 얘기를 못하냐는 거야. 자신감 있게.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강이, 이 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 은혜의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자, 은혜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오늘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죠. 에덴에서. 자, 이 에덴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영혼. 우리의 이 내 심령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아, 은혜의 강은 나의 구원받은 심령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은혜의 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밖에 없어.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여러분의 구원받은 심령 동산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은혜의 강을 받으려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 이 강이 없어요. 구원받아야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 구원받은 은혜의 심령 동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을 꽉 하고 내주시는 은혜의 강. 자,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참 은혜롭고 막 은사가 나타납니다. 혹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강은 거기 없어. 내 은혜의 강은 나한테 있어. 아멘. 내 은혜의 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자, 그런데 이거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은혜 강이 더 확 터져 나오려다 보니까 좋은 신앙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필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다는 거. 이 안에,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어떤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지고 팍 하다가, 아 이게 안 되거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거기 가지고 팍 쫓아오고. 제가요 대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제가 뵀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선생님이고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 친구가 약간 이제 공황장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한 번 이렇게 일어나면은 얘가 막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이게 막 힘들어해가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도 쫓아다니고 어디 딱 기도 남는 데더라 그런 목사님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와 그리고 그런 집회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확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요 너무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막 간증을 나오는 거야. 막 간증을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간증이 나온 거죠. 이 간증 내가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유튜브에 딱 나온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 저 대학교 때 우리 친구 내 유튜브 나왔네?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친구 간증을 합니다. 아 내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쫙 하는 거야. 자기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탁 하다가 이 교회를 왕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탁 기도를 해주니까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친구가 나왔다니까. 아휴 정말 내가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됐구나. 참 잘됐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몇 년 뒤에 유튜브에 또 우연히 간증, 저는 유튜브 간증 잘 보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설교 잘 봅니다. 또 이 친구가 또 나온 거야. 몇 년 있다가 어? 또 나왔네.
이번엔 뭐 뭔 얘기냐 해가지고 탁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무슨 무슨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렸다가 했다가 하다가 치료가 안 됐는데 이 목사님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인 거지 이번에 또. 그 다음에 3차로 몇 년이나 또 나와 유튜브에 똑같은 얘기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야, 아니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된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또 어디 가서 나 나은 받았다 이거를 유튜브로 내보낸 다음에 또 뭐가 잘 안 받았나 봐. 그러니까 또 몇 년 있다가 어디 가서 또 기도해서 나은 받았다 하면서 얘가요 뭐를 느꼈냐면요. 내가 절대 내 친구 비판 안 합니다. 뭐를 느꼈냐면은 내가 그 단체의 핵심 멤버가 되고 기도받아서 나았다 이런 간증을 통해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즐기는 마음을 내가 봤어 그 안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 목사들을 받았잖아요. 딱 이제 목사들을 받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막 이제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원서도 사가지고 이제 촥 어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늘으려고 그랬거든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만나서 우리 두 이번에 같이 졸업하는 사람들끼리 한 번에 가가지고 쌍드차 해가지고 이제 딱 만났는데 아주 기분 좋게 만났어요. 야 이거를 이제 안수를 받겠구나 만났는데 아유 이 선도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분 너무 비판하면 안 돼. 인간이 연약한 거야. 마찬가지야. 죄덩어리였는데 그분은 그래도 어쨌든 주회종의 길을 갔으니까 그나마 이게 선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염준사님. 왜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염준사님. 내가 이제 이번에 이거 내고 안수를 받으면 나는 목회를 하는데 능력의 목회를 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 능력의 목회. 그리고 병자가 치료받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우 좋네.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계획을 다 짜놨어.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왜인지 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들어보셨더니 쇼를 해야 된다는 거야. 쇼를. 무슨 얘기인지 아셔? 예배 때 치료 안 받았는데 네가 치료받은 거로 간증을 해라 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응? 그 대가로 뭘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 목사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 끝난 다음에 오늘 집회를 통해 나음받은 분 나와서 간증하시오. 그러면은 약속된 사람이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낫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막 얘기를 하기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잡아야 된대. 그게 무슨 분위기야 그런데? 응? 그래도 돼? 제가 한번 여쭤볼게. 그래도 돼?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해볼게요. 그게 사기랑 다른 게 뭐가 있죠? 나는 그 생각이 들던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잡아야지만 교회를 끌고 나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선해. 교회를 끌고 나가고 뭐 성도들이 더 예배 집중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간 그 방법이요. 나는 그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응하는 성도는 왜 응할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그런 부분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야. 스타가 되고 싶은 목사랑 스타가 되고 싶은 성도하고 순간 뭐가 또 되나 봐. 자, 여러분. TV 조슈아라고 유명한 나이지라의 선지자로 불렸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능력이 예배를 통해 많이 나타나서 저도 그분 영상을 엄청 봤는데 저는 그분 부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 잘못했다, 뭐 이단이다, 뭐 쇼다, 나 잘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그 치료받은 영상을 봤으니까. 그런데 막 기사와 능력이 크게 나타나가지고 와, 이건 뭐 성경시대 그런 게 나타난 겁니다. 아, 영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투명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투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막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 TV 조슈아 집회 참석한 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진실은 아무도 몰라. 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더 몰라. 그런데 정말 그런 영상을 보고요.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미국, 유럽의 이 막 질병에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성도들이 그 먼 아프리카까지 그 먼 비행기를 타고 아프신 분이 간 거예요. 거기를. 그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요. 하여튼 TV 조슈아는 이 옷도 좀 특이해. 보니까 무슨 비단옷 같은 거를 입어 번들번들해가지고 막 그런 걸 입거든요. 번들번들하게 막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뭐 그런데 미리 기도받을 사람을 정해놔.
예배 끝나고 치료기도 받을 사람을 정해놔. 그런데 정하는 기준은 간증문을 쓰면 미리 딱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 기도 받을 사람만 뽑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보자면, 아, 간증문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추리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미국, 일본, 한국 사람도 많이 갔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 타가가지고 거기 딱 가가지고 이미 기도받기로 정해진 사람 딱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TV 조슈아가 딱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여기를 쫙 하면서 기도받기로 이미 약속이 돼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을 기도를 딱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해주거든. 딱 해주고. 그러면은 비행기 열몇 시간 타고 온 환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기도받는 줄 바로 뒤까지 막 뛰어나가가지고 여기서요. TV 조슈아를 보면서 나한테도 제발 기도해주세요. 나한테는 기도.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거야. 어? 저기도 봐도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결론이 뭐냐? 눈길 한번 안 줘. 눈길 한번 안 줘. 왜? 그 얼굴을 봤다가는 기도를 안 해줄 수 없는 거야. 일부러 안 봐, 일부러 안 봐. 딱 짜진 사람만 해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병 나왔습니다. 이래.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조금 날카로운 얘기를 해볼게요.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누구만 믿어? 정답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딱 돼. 누구만 믿어?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라 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내 심령 동상의 10절에 보니까 강을 만들어 주신 그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딴 데 없어. 내 안에. 여기 요 안에 있어. 요 안에. 왜? 하나님이 여기다 주셨어. 여기다 안 주고 여기다 주셔서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이거를 붙잡는 게 뭡니까?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보세요. 한 장이라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주고 보면 여기 보면 학도문도 있고 여기 보면 창세기도 있고 이거 버리지 말고요. 하여튼 싱크대에다 올려놓고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셔. 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야. 어디 갈 것도 없어.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까지 비행 타고 가가지고 TV 조슈아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 그 사람한테 빌 거 없어. 구걸할 거 없어. 우리도 자존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나이지리아보다 후진국인가? 아니, 솔직히 말하자고. 한국이 나이지리아보다 못해, 우리나라가. 응? 근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분한테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TV 조슈아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한국으로 모셨어. 그래가지고 큰 경기장을 불러가 집회를 하셨어. 그러면 그 영상대로 하면 환자들 다 나와야 되잖아? 나은 사람 아무도 없어, 결론적으로. 그 집회를 통해서 뭐야 뭐야 도대체 뭐야 뭐야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TV 조슈아한테 받기 원했던 그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나이 시작할 것도 없어.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요, 강이 내 심령 동산에서 흘러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십니다. 이 동산이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 내 인생 동산을 확 적셔버려요. 확 적셔버려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수처럼 퍼져나와서 내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의 후반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일단 내 심령에 충만하게 이 은혜가 적셔지면은 이제부터는요. 이 물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갈라져서 내 근원이 돼서 11, 12, 13, 14절에 내강이 나와요. 이 내강이 뭐냐면요. 지구를 다 먹어 살리는 큰 내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 하나 이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쓰신다라는 거죠. 결국에 나 하나 은혜 받는 게 나 하나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의 도구가 돼서 세계 선교, 세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일단 내가 구원받은 심령이 돼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내 인생을 완전히 적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게 되고 되고 또 되면 결국엔 이게 차고 넘쳐간다는 거죠, 전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발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고 내 인생 동산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짙게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난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잘못된 선택의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